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옆에 알람 설정 꾹 눌러놓으시면 다음에 올라오는 강의 영상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사옥타브 레, 미를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레랑 미를 배워볼 건데요. 굉장히 높은 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사용은 하지 않지만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제가 어떻게 저는 레랑 미를 어떻게 잡는지 또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 제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 사옥타브 레입니다. 한번 일단 먼저 소리를 내볼게요. 레예요. 이게 조금 음정이 흔들리죠. 그래서 요것들에 대한 연습들은 좀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저도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레를 어떻게 내냐면, 자, 잘 보세요. 자, C. 요 C 버튼을 누르시고, C 버튼 위에 또 누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요거 두 개를 저도 같이 눌러줍니다. 이렇게. C 위에 있는 거랑 C랑 두 개를 한 손가락 같이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솔샷, 여기 새끼손가락으로 솔샷키를 눌러주시고요. 솔샷키, 그 다음에 위 뒤에는 옥타브키를 눌러주시고 옆에는 라샵키, 라샵키를 눌러주시고 여기 옆에 파샵, 3옥타브 파샵, 여기 옆에 사이드 파샵키가 있어요. 얘랑 얘랑 같이 이렇게 눌러주시고 하고 누르고 부르시면 레라는 소리가 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볼에 공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볼에 공기를 넣어서 뭐 이렇게 해서 소리를 내는데 그렇게 소리를 내는 것보다, 왜냐면 저는 조금 자연스러운 거를 하기 때문에, 물론 내가 볼에 공기를 넣었다 해서 틀렸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면 볼에 공기를 넣고 사신 분이 많은데 될 수 있으면 공기를 넣지 않고 레랑 미를 내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내야 되냐면 굉장히 예민한, 그러니까 4옥타부터는 거의 삑사리라고 보면 돼요. 삑사리를 내가 음으로 잡아야 하는데 처음에 레, 저음 레 들다 보면 이런 소리 납니다. 근데 아래 밑술로 이 리드를 약간 충격을 줘야 돼요. 좀 더 눌러주고 위에 치아는 약간 내가 들어준다라는 느낌? 저는 이렇게 내가 내거든요. 네, 그 내가 그 음을 생각해서 빵 하고 입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하면서 소리를 냅니다. 저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소리가 나요. 내가 더 많이 누르면 음정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내가 눌러서 소리가 난다 싶을 때 내가 너무 씹으면 미 소리, 레샵 미 이렇게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적절하게 내가 레를 누를 수 있는 포지션, 저는 이렇게 눌러요. 이 포지션이 저는 이렇게 눌렀을 때 이 소리가 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봐서 소리를 내시면 되세요. 그쵸? 그 다음에 3옥타브 미. 미키는 쉬워요. 옥타브 키를 누르시고 도, 위에는 도 하나만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파샵 하나만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부르시면 됩니다. 미. 내가 입에 힘을 많이 주고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아까 같이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레랑 미는 정말 계속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 음들은 잘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이상의 음들을 사용하는 것들은 거의 없는데, 내가 조금 이렇게 멋있게 조금 더 내가 이렇게 하이의 음을 내기 위해서 할 때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레 해볼게요. 이렇게 소리를 내시면 됩니다. 이 강의를 보셨다면 밑에 댓글을 보시면 네이버 카페 링크도 있어요. 네이버 밴드 링크도 있고요. 그래서 카페 들어오시면 다양한 교육 자료와 그 다음에 저희 교육 강의 영상들 쫙 정리해서 모아놨고요. 그래서 다양한 유익한 정보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